여기는 인천 아시아 아트쇼 그 해반 갤러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정돈된 느낌의 회화이십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림은 보고 각자가 느끼는 대로 예. 누군가 작가님도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김계희 작가님, 홍희진 작가님, 박상희 작가님, 김인희 작가님, 김수정 작가님, 황은하 작가님, 김경희 작가님, 네, 해반에서 하소영 작가님, 정은영 작가님.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여기 저희 해반 갤러리 부스 제 대표 최정숙입니다. 아, 예. 네, 여기에 지금 참여한 작가들의 구성원은요,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하신 분들이 홍익여성화가협회라고 네. 오랜 동안에 그 서양화 작가들이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을 제가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각기 굉장히 개성이 독특하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예술의 세계를 구축하신 그런 작품들이 여기 출품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어디에서? 저도 여기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가려고 하다가 너무 좋은 작품들, 그러니까 평생 못 봤던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촬영을 좀 하고 네, 우리 여기 가야 다 되겠다. 참여 작가님들이세요. 네. 네네. 여기 작가님들은 저 김경인 선생님이고요. 예. 여기 앞에는 안 보셨죠? 오이영 선생님. 요 작가 선생님은 김인희 선생님. 네네. 네네네. 아주 네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여기 선생님은 여기 밤 그 저기 작업인데 네. 그 시트지를 겹겹이 쌓여서 네. 칼로 이렇게 커팅을 하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기법이 독특한 작업을 하시죠. 말씀하시네요. 저기 박상희 작가. 박상희 작가. 네네네. 가서 보시면 네, 가까이 한번 가봐야 돼요. 네네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네. 네, 참 미술의 세계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세계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김계희 작가님